황세희 씨 만나러 오셨죠? 그렇게 놀라실 거 없습니다. 제 수사 때문에 직접 오지 못해서 제가 대신 나왔으니까요. 아, 대체 언제 끝난답니까? 안 그래도 옛날 회사에서 저한테 그렇게 연락이 온다는데 정말 미치겠습니다. 힘드신 거 이해합니다. 아니, 회사까지 옮기고 저도 골치 아픈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. 혹시라도 경찰이 또 찾아오면은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알고 계시죠? 이제 와서 제가 딴 말 하겠습니까? 여자애나 데리고 타셨는데 터미널 가자고 했다.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?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블랙박스도 넘겨받았으면 하는데. 그거는 좀... 아니 그때 그 부분 삭제된 걸로 보여드렸는데요. 워낙 불안해하셔서요.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불거지다 보니까 아예 싹을 다 잘라버리겠다는 마음이십니다. 그래도 그거는 좀... 기사님께서는 어차피 필요 없는 물건 아닙니까? 혹시 나중에 협박용으로 가지고 계신 게 아니라면요? 아, 이 사람이 내가 언제! 괜히 욕심도 부리셨다가 기사님도 어찌됐지 장담 못합니다. 전문가의 손을 빌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죠. 그게 무슨 소리요? 기사가 뭐라고요? 이제 와서 제가 딴 말 하겠습니까? 여자애라 데리고 타셨는데 터미널 가지고 했다.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? 우리 예상대로였습니다. 이게 블랙박스 메모리 칩인데 삭제된 영상을 복구하는 게 관건이에요. 그게 가능한가요? 전문가가 아닌 이상 복구 불가 정도까지는 처리하지 못했을 겁니다. 일단 전문 업체에 맡겨보죠. 잘 부탁드립니다.